네, 오늘 10분 메시지 42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일단 서론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확인. 나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맞냐? 어떻게 확인하냐, 그죠? 자, 확인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 이름, 성령 보내주시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증인, 전도자의 삶이죠. 요세 가지가 되면 언약관계 맞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초대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의 내용이에요. 이 말은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될 내용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요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이라고 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과 관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나는 곧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그 아브라함이 곧 내가 되어야 되고 나는 또 아브라함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대표성. 자,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 약자입니다. 아브라함은 AB를 쓰고 아담은 요걸로 써요. 자,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대표성이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언약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은 곧 나의 언약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내게 약속했고 뭘 주셨는가 요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이번에 그 히브리서 두 가지 언약에서 히브리서 본문 있죠? 6장 13절에서 20절 요 내용이 아주 그걸 설명을 잘 해놨어요.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설명하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자,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 그러죠. 근데 16절, 17절에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이 맹세는 저의 모든 다투는 최후 확정이라고 그래요. 다투다가도 맹세로 모든 다툼을 끝낸다는 얘기죠. 그 17절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까지 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맹세와 보증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18절에 이르죠. 그 맹세 보증은 왜 했냐?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란 말은 두 가지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요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피해서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딴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겐 이 언약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가신다 그러는데
뭘 얘기하냐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그래요. 이 내용은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그 뭐랄까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이 잘돼 있어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주체가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시요. 하나님이 그 13절에 그랬잖아요.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래요. 그럼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큰 자라는 거죠. 큰 분, 크신 분이죠. 이 말은 반드시 지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 언약의 실체라고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한테 약속을 했냐. 바로 그 16절이요. 맹세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맹세라는 말을 해요. 16절에 다시요. 사람들이 다툴 때, 그 다투는 일에 최후의 확정으로 맹세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맹세는 16절에 다툼의 최후 확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때는 그 고대 시대죠. 고대 시대에는 그 족장들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왕들끼리도 싸우죠. 그 싸울 때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맹세를 해요. 근데 이 맹세를 할 때는 말로만 맹세하는 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죠. 그것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동물을 갈라요. 쪼개요. 쪼개놔가지고 그 피를 서로 마시기도 하고 또뭐 혈서를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 맹세에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요. 자, 이 피가 곧 맹세의 최후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고 할때 피를 보여주면 그 사람이 그걸 믿죠. 자, 그거 마찬가지로 다툼의 최후 확정이란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하나님도 맹세했다고 그러는데, 그 맹세가 바로 이 피의 맹세예요. 그래서 여기서 19절, 20절에 그 얘기를 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희장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그 19절,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죠. 그죠? 그, 이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맹세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구원의 맹세, 사랑의 맹세, 모든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끝냈다는 맹세.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인 동시에 우리에게 맹세가 돼. 하나님의 맹세의 표현이 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서 또그뭘 조금 더 설명하냐면요. 그 여기다가 해야 되겠네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의 증거를 주기 위해서 얼만큼 세밀하게 이걸 기록을 했냐면요. 히브리스 기자가 이걸 기록했는데 그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제사장 지파도 아닌데 무슨 제사장이냐라고 이제 그거를 뭐랄까 막을까 봐 예수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막을까 봐 하나님이 그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됐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멜기세덱은 그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로 보면 이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그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되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직무, 제사장 직분이 언제 시작이 됐죠?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 후에 모세 형 아론을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언제 기록됐냐면요. 창세기 14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와 이때 시간 차이는요. 한 1400년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 1400년 전에 벌써 제사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무슨 일을 했냐? 창세기 14장에 그 롯이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성으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쟁에 이제 포로가 되죠. 그 포로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포로에서 구출을 해내죠. 그러면 오면서 이제 뭐냐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 기도를 해요. 그때 시대에 아브라함은요, 최고 큰 자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왕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던 만큼 그렇게 최고 큰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을 이게 축복 기도를 해준 더 높은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 시대가 아닌데도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돼서 왔다. 그 줄기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온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할 말이 없게 만들죠. 두 번째, 맹세로 또 보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그 얘기하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하게 나타내려고 맹세로 보증했다 그래요. 이 보증은 이제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신이 가장 큰 자로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무슨 약속을 했냐 이거야.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뭘 주셨냐. 14절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 두 가지라 그래요. 복 주고 복 주면서 복에 대한 얘기를 두 번이나 해요. 또 번성케 한다는 얘기도 두 번이나 얘기하죠. 복 주고 복 주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했더니 근데 이 복은 무슨, 뭐가 복이죠? 창세기 그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여기 이제 횃불어나기인데요.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약속하죠. 그게 뭐냐면 15장에 아브라함한테 자손을 준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자손 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을 얘기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했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는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리고 번성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는 전도자의 삶, 전도죠. 옥에 두 가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냐? 히브리서 그 6장 15절에 나와요. 거기서 뭐냐? 아브라함이 그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즉, 말하자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죠. 아브라함 자신이 했으면 참을 이유가 없죠. 자기가 시행했을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 시간표가 뭐냐?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요. 메시아가 오실 시간표. 그리고 그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유월절 날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랬을 때 유월절 날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때가 참에 하면서 기도를 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러면서 또 성경에는 그 때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때는 뭐냐? 지금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오순절날 성령까지 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때는 막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즉 전도.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곳, 전도자가 만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때 시간표예요. 자, 그래서 10분 메시지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뭐냐면, 결론적으로, 요 얘기예요. 말하자면,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뭘 알아야, 나의 언약의 하나님은 무엇으로, 무엇을 주신가?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언약, 그러면 성경에 언약이 많아요. 근데 이두 키가 잡히지 않고는 그건 언약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주시냐? 그리스도와 전도를 주시고 완성시키고 성취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언약의 하나님 할때이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언약의 하나님 그러는 것과 그냥 언약의 하나님 그러는 것과 그거는 복음과 종교 차이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이 내용은 우리가 기도로 묵상할 때 정말 이걸 외워도 좋을 만큼 외우면 더 좋을 만큼 좋은 내용이고 정말 이 복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깊이 각인하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10분 메시지인데 가지고 한 주간 또 정말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